이어서 보험증권의 교부 보시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근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증권 교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 그냥 기존의 증권에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고요. 보험증권은 근데 어떤 우리가 보험증권에 이런저런 기재 사항들이 있어요. 뭐 계약자 피보험자 뭐써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담보 어떤 담보가 있고 그 해당별로 보험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증권 하나의 이제 증거증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그런 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어떤 보험증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무조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증권에 사망보험금 1억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가입된 게 아니라 1천만 원으로 가입됐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면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들을 종합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아주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되겠죠. 보험계약이 그 내용대로 체결됐다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 상대방은 당연히 보험 계약자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 계약자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 타인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한테. 근데 이런 판례 있어요. 뭐 보험증권이 보험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험 계약자의 구상음에 관해 담보를 제공한 제3자한테 교부되었다면 이 교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 하나 있고요.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의를 할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1월보다 짧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의할 수 있음을 약정이 뭐냐면 증권상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은 보험증권의 멸실. 이건 아예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현저하게 훼손. 요거는 뭐 증권 일부 조금 뭐 훼손이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거의 내용 확인이 불가할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근데 우리 실무상은 뭐 증권 다시 받을 때돈안 내죠. 현실은 그렇게 돼 있고요. 요 소급보험.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소급. 요 소급이라는 거는 요런 게 있잖아요. 계약은 이때 체결한 거예요. 계약 체결인데, 여기를 이제 시기. 그러니까 요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고 해요. 요 표현 법에서는 엄청 많이 써요. 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거. 이런 표현도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요 약관의 개정이 있다고 쳤을 때요. 요 개정된 약관이 소급할 수가 없어요. 소급해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보통 이 소급이 안 돼요. 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만 적용이 되지, 요 미래 것이 과거로 소급해서는 안 돼요.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요 계약 체결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를 시기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추급은 그냥 과거에게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세요. 뭐 형법이나 이런 데는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보험 계약 기간이 있고 보험 계약은 이제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고요. 근데 만약에 보험 기간은 더 당겼다 하면 보험 기간은 이렇게 되겠죠. 보험 기간은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험 계약 기간하고 보험 기간은 이게 은이네요. 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 계약 체결할 때 그 전에 어느 시기로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소급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그러니까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뭐 이미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날 거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거, 아니면 뭐 이미 뭐 어떤 물건이 뭐 훼손됐을 때, 뭐 파손됐을 때 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근데 만약에 뭐 그 보험 그 목적이 이미 뭐 없어져 버렸거나 멸실돼 버렸거나 뭐 그렇다면, 뭐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무효로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 체결했지만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이건 처음부터 이 보험 계약은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 이런 불확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누가 봤을 때도 그런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 쌍방,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 할 때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도, 그걸 몰랐다면, 당사자들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우리 이 상법상의 규정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으면 무효라고 한다는데, 아, 우리 이거 그냥 이번에 보험 사고 발생했는데 그냥 보험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당사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정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이어서 이와 다른 약정은 허용이 안 돼요. 그냥 무효예요.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것도 요 관련 사례 중에 이제 암진단비 관련해서 이제 요 보험 계약이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 암진단비 보험은 무효거든요. 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그 암진단비 그것만 무효냐, 아니면 그것만 무효고 다른 담보들은 그대로 남아있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암진단비 보험 가입했는데 폭행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 그냥 상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무효라는 거예요. 전체 보험 계약이. 그런 판례고요. 요 대리인.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는 그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요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그냥 계약이라고 합시다. 계약을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다 민법에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 이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의 효력이 있다. 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받는 거 다 있다는 거고요. 요 하자도 뭐 사실의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나중에 과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런 민법상의 기본적인 규정이 있는데 상법에서는 그거 바탕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강화한 거죠. 그냥 동일한 것으로 한다. 민법상의 해석상으로도 사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는 있지만 더 아주 명확하게 해놓은 거죠. 그냥 대리인이 안서에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판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법원 판례는 못 찾았고요. 이게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판례가 한계가 있어서 참고 사례로 제가 항소심 판례를 하나 찾았거든요. 여기서, 요게 이제 기망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인 C가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거예요. 보험회사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속인 거지 본인이 속인 건 아닌데, 요 규정, 요 민법 규정이랑 상법, 우리 지금 본 위에 상법 제646조에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을 한 거지만
본인도 똑같이 너가 안 가서 동일한 것을 보니까 너가 기망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대리인 얘기 나올 때마다 다 똑같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대리인이랑 본인은 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부 의무 같은 거, 뭐 설명 의무 같은 거 당연히 다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보험 대리상, 이제 보험자 쪽의 대리인이죠. 이 보험 대리상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보험 체약 대리상, 중개 대리상, 뭐 이런저런 개념 분류가 많았었는데 상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요거만, 요 법 조문만 명확히 외우시면 돼요. 보험 대리상은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어요. 보험료 수령권, 그리고 보험증권, 교부권, 그리고 중요한 게 3, 4번이죠. 보험 계약자로부터 요런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어떤 청약을 하거나 어떤 고지를 하거나 위험명증과 뭐 통지를 하거나 해지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보험 대리상한테 하면은 보험자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반대로 보험 계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거나 뭐 변경 해지 이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대리상이 하면 보험자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런 강력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해놨을 뿐이지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놓은 거죠. 명확하게. 근데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중 일부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1, 2번은 되는데 3, 4번 너넨 못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법에서 선의, 악이 나오는 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선의는 모르는 사람, 악의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선의의 보험계약자. 이 권한이, 그 보험대리상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거를 이 보험계약자가 알았다면 그 권한 제한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건데 몰랐다면, 내가 권한이 제한이 된 줄 모르고 내가 보험대리상한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 이럴 때는 보험회사가 얘 권한 제한이 돼 있는데 왜 얘한테 의사표시했니? 하면서 나중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설계사고 이 사람은 1525의 권한만 있고요. 보험료 수령이랑 보험증권 교부권만 있고요.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 부분 보면은 조금 요 법 개정된 다음에는 뭐 크게 뭐 요거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판례는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판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하여튼 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 설계사인데요. 요건 요 그때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민사적인 관계랑 형사적인 관계랑 어떤 공법적인 관계는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세 관계는 엄연히 다른 거여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원칙적으로 영향 안 미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경영하는 거고 보험업법에 따른 게 아닌데 여기에 이제 우체국 보험의 그 직원 모집을 한 직원들도 이 보험업법 102조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에 따른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아니어도 이 사법상으로는 사법적인 관계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그 보험업법이 적용이 돼서 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예요. 보험설계사의 권한은 예전에도 뭐 고지나 통지 수령권은 없다고 했었어요. 그냥 아주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보험 대리상은 예전에도 당연히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수령 권한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판례도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1회 보험료 받으면서 2, 3회 보험료까지 다 받았는데 이걸 횡령해버린 거예요. 대리상이. 근데 그래도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료 납입한 그 효과는 있다라는 그런 판례예요.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만약에 뭐 어떤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을 거를 전제로 해서 좀 보험료를 높게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리가 없게 됐다면 당연히 보험료 좀 줄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 감액 청구의 성질이 이제 형성권. 당사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형성권이어서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고 당연히 내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면 감액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리고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요 뒷단은 임보험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도 같다라는 얘기고요. 요거. 보험계약은 이제 사고 발생 전에는 임의로 해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요.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체결이 돼 있는 거라서 보험계약자가 마음대로 그냥 그 계약관계를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못하게 해놨고요. 근데 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 뭐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고가 나도 그대로 그 한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요런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만 되는 게 아니라 발생한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고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관련해서 이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이 안 된다는 우리 상법은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요한 근거 규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어가 이제 해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소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거를 말하고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계약 해소의 의사 표시로서 장래 일정한 시점 이후에 계약 채무 소멸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때 체결하고 이때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해제는 여기서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애버려요. 소급적으로 해소. 소급적. 거슬러 올라가서 없애버리는 거고요. 해지는 이게 해제. 해제.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객관식에서도 섞어놓는 경우 많고요. 실무상으로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지는 여기는 유효해요. 여기는 유효하고 요 시점부터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일정한 시점 이후에 계약 채무를 소멸. 해지.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계속적 계약인 경우에나 의미가 있겠죠. 뭐 보험 계약도 우리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잖아요. 아니면 뭐 우유를 뭐 신문 배달 신문을 넣어주기로 했다는 거 매일 넣잖아요. 그런 계약에서나 어느 시점에서 장래를 향한 게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물건 하나 사고 끝나는 계약, 이건 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죠. 그냥 해제해서 환불하거나 이런 거나 의미가 있지. 그 의미예요. 이 해제와 해지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문제에서도 막 바꾸니까요. 해지를 해제로 바꾸거나, 해제를 해지로 바꾸는 경우 많으니까 명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 강의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요 채권자가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채무자, 이제 보험자. 보험 계약이 있을 때 이제 반환 보험료 환그 해지 환급금이 있잖아요. 환급금 채권이 아직 해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있는 건데, 이 채권자가 요 해지권을 행사해서 이 환급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요거 이제 민사집행법 개정돼서 이제 많이 제한이 됐어요. 요 판례 때문에 채권자들이 막 채무자들 계약을 막 해지해버려서 제한이 됐으니까요. 그냥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은 이제 어느 단위 기간 동안에 보험료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험료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빠져나가거나 뭐 해지되거나 해도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맘대로 어느 시점에서 보험 계약을 딱 해지했는데 그 기간 이후에 미경과 보험료는 준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이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상법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근거 규정의 주요한 규정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효과.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건 최초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이것도 일시납, 그리고 분할납,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것도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이것도 명확히 외우시고요. 2월. 그 계약은 해제죠, 여기. 처음부터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반증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용어 엄청 많이 나오죠, 뒤에. 그리고 이제 이 항은 계속 보험료. 이제 초회 보험료 내고 나서 이제 2회 이후에 보험료. 이제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돈 내라. 빨리 내라. 그 기간 내에 지급이 안 되면 계약을, 여기선 해지. 최초 보험료 냈으니까 유효하게 어느 시점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돈을 안 냈으니까 이제 이 시점부터 안 냈다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지. 그래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지체하면 타인에게도 최고를 해야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제 또는 해지라고 되어 있는 건 1항은 해제였고 2항은 해지였으니까 요두항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한테도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데, 요건 해석상 교과서상 한 2주 정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근데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 기간으로 정해서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이게 뭐냐? 요거는 이제 강학상으로는 권리자가 이제 재판 외에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료 내라. 보험료 내시오. 이게 최고인 거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요 재밌는 쟁점이 요거예요. 요 표준약관에 요런 규정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 어떤 뭐 민속법 같은 데도 있는데, 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내 주소가 바뀌면 그건 당연히 내가 알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알렸어요. 그때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최종으로 걔가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렸으면 도달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 이전됐다는 거 보험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디로 딴 데로 이사 가버렸다.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내 주소지로 보냈을 때 그게 이제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보험료 안 내고 이런 최고한 거 이게 잘안 돼요, 도달이. 막 이사 가고 그런 거잘안 알려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지로 최고하면 이 최고 효력이 있는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판례도 뭐 일단은 1항은 뭐 인정은 한 건데, 요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주소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주소지로 날렸으니까 난 무조건 이거 효력이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판례에서는 보험 계약자한테도 보내야 되고, 피보험자한테도 보내야 되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효약관. 이게 이제 최고를 하고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약관에다가 돈 연체하고 하면은 그냥 해지됩니다 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효. 이런 약관은. 요 약관이 이제 무효가 되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쓰는 게 해지해고부 최고. 최고는 직접 하는데 그 최고서에 보면은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이때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라는 해지를 예고하는 최고약관. 요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요런 약관도 있었어요. 연체 기간 중에는 보험료 지급 책임이 발생,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실효약관이나 다름이 없죠. 이것도 무효. 그렇게 되고요. 요 보험계약의 부활에서는 요거 아주 짧은 조문인데 시험 정말 많이 나와요. 그냥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똑같이 외우세요. 650조 제2항에 따라.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고, 해지환급금 지급이 안 돼야 돼요. 해지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고, 보험계약서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정한 기간 내에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경우에 3년, 그러니까 3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부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638조의 2 규정은 준용된다. 준용이 된다는 건 그냥 이 규정을 우리 규정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같은 건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38조의 2에 따라서 뭐 낙부통지, 뭐 승낙전사고 이런 거 내용도 다 부활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의 효과는 이제 최초의 보험계약 청약하고 같아요. 그래서 고지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실효기간 중에, 그러니까 어떤 최고를 하고 이때 이제 해지가 된 거예요. 해지가 되고 이때 이제 부활이 됐다고 보면 요 기간, 요 실효기간,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중요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 당시에가 뭐냐? 이거는 이제 보험계약 성립 시니까요. 보험자가 승낙할 때까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승낙할 때까지는 고지의무 이행해야 돼요. 승낙 다 해서 보험계약 성립한 후에는 고지를 해도 고지의무 이행한 걸로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무 위반을 안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는 뭐냐?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 내가 뭐가, 뭐 어떤 병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상태가 있다, 뭐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서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뭐 고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과실,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저한 부주의. 그러니까 뭐 중대한 과실은 사실 뭐 고의에 가까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수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진짜 너 엄청 실수했네. 이건 뭐 이거를 못해. 이걸 몰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실수했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안한 사람이 어딨어. 뭐 이런 정도로 아주 현저한 부주의로 이런 위반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요. 피보험자는 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인, 그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개인 신상이나 그런 것들을 계약자가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당연히.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잖아요. 내가 뭐 평소에 좀 요즘에 어디가 좀 아프고 뭐 그랬다. 이런 것들은 자기 아니면 알수 없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럼 보험 계약자가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한테 뭐 꼬치꼬치 다 물어서 그렇게 고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냐 문제인데요.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는 아니에요, 또. 그럴 조금 소극적인 표현인데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필요는 아예 없다는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 확인 안 했네. 너 중대한 과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례 그 묘한 뉘앙스들은 좀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서요. 그 사안에서는 이게 확인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느 사안에서는 확인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요 문구대로 외우시면 돼요.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 고지사항 역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근데 다 비슷해요. 표현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면책조항의 부과 이런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에는 표준이 되는 사항.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죠. 그 사실을 알면은 계약을 내가 보험자 입장에서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 안한 거예요. 보험료를 올리든 아니면 부담보를 넣든 아니면 면책조항을 추가를 하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보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감정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보험의 모든 보험의 어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보험 관계도 그렇고 뭐 장애 이런 것도 감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전문가가 이건 이러합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감정 의사가 어떤 이 사람의 장애율은 몇 %입니다라고 이제 법원에 회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요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안 되면 전문가, 보험 전문가가 아 이거는 요 위에 해당하는 요그 사실을 알았으면 체결하지 않던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라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실무상은 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감정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청약서에 뭐 질문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당연히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요건 이 문제예요. 그 청약서에 뭐 치료한 사실 있습니까? 뭐 그런 그 질문 사항도 이게 중요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중요한, 그 내용도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가끔 그 질문 내용이 그러면 그 질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질문 내용 해석에 관한 문제고, 요것도 이제 우리 아까 본그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보험 계약자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최고 5년 이내, 이렇게 받고, 뭐, 7일 이상의 치료, 30일 투약 관여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지 의무를 다한 게될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사례가 뒤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법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한 날로 3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날로 1월이 지나거나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를 못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어도
해지를 못 하는데, 상법에 규정된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고,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하는 사유는 요거 세 가지죠, 그러니까. 1월, 3년 지났거나, 아니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한 때, 그때는 이제 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약관에는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 약관의 내용이 실무상은 엄청 많이 쓰이는데, 그냥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게 1호 내용은 그대로 상법에 있는 거고, 요것도 1월 이상, 요거는 상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 줄친 것만 상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요 줄여놨어요. 2년으로. 그러니까 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년도 상법에 있는 거고, 요 1월 이상 지났거나 요것도 안날로 1월 이상 요것도 상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도 고지 의무 위반에서도 해지를 못 해요. 이렇게 하나 더. 이거는 유리하게 바꾼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 사항도 당연한 거고, 5항도 요새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요 보험 설계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설계사가 막 실제로 보험 계약 체결할 때는 보험 설계사들이, 아, 이거 해. 요거 얘기해. 요거 말아. 요거 넘어가도 돼. 이러거든요. 그럴 때도 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보험 설계사가 방해 안 했어도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객관식 단계에서는 그 요렇게 2년으로 좀 2년이 지났을 때 요거 좀 외우시고 나머지는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때는 해지를 못 하죠. 당연히 내가 보험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 고지 그거 알았다면 알고도 계약 체결했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수 있는 내용이면은 또 해지 못하면 당연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사례는 요거 보험의가 어떤 보험의사가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의 보험의로도 활동하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 의사로서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험의가 일반 진찰을 할때 어떤 그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도 보험자가 안 걸로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자격으로 알게 된 것만 보험회사가 알게 된,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과실로 볼수 있는 그런 사정 중에 하나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관련해서 이제 뒷부분에 인과관계,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하고 사고 발생 사실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인과관계가 그럼 없을 때 계약 해지도 못하냐? 이 문제인데요. 인과관계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보험금은 나가되 계약은 해지되겠죠. 그리고 요 해지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자나 그 상속인한테 해야겠죠. 수익자는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해지 의사 표시에도 효력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인데요. 여기도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예요. 청약서의 질문표에 5년 이내 고혈압 등으로 진찰 또는 검사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갑이 기재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피보험자는 이제 갑의 배우자 병이었어요. 이때는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고 타인에 대한 사항을 이 계약자가 고지를 못한 거거든요. 아까는 근데 막 적극적으로 탐지까지는 안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뭐 고지 의무 위반, 뭐 중대한 과실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타인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 안 했을 때 고지 위반이 인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명확해요. 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배우자가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나 병원 좀 가봐야겠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계약자, 그 처인 계약자가 당신 진찰받기 전에 보험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저 고혈압 진단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았겠죠. 만약에 몰랐으면 중과실인 거고요. 왜냐면 진찰받으러, 몸이 이상해서 진찰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을 안 해봤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는 갑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그 타인에 대한 내용, 고혈압 진단, 그러니까 진단을 받거나 투약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보냈는데 요 사례에서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에서 본 것처럼 요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례는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요. 어떤 판례를 얼핏 읽었을 때 정말로, 아닌데, 납득이 안 되면 사실관계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객관식 단계에서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막 너무 열의를 가지고 막 보험 관련 판례들 사실관계를 다 찾아보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요. 그냥 키워드로, 판례에 있는 키워드로 그냥 쭉쭉 외울 수 있는 거 외우시고 정말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판례들만 가끔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애매한 것들은 다 사실관계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 정도만 하시고 판례 너무 깊게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여기 요것도 유상운송, 이렇게 돈 받고 운송에 쓰는 거거든요. 우상운송 및 공동사용 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해놓고 유상운송을 했다면 요거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라는 것이고. 청약서에 이제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 질문에 대한 해석. 그걸 해보면, 요 7일 이상의 치료, 요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A라는 질병으로 5일 받고, 뭐 B라는 질병으로 3일을 받고 해서 7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라는 걸로만 8일, 막 7일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판례에서 해석은 동일한 병증, 그러니까 A라는 질병으로 7일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A랑 B 합쳐서 7일 이건 아니고요. 동일한 병증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받을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라는 취지로 해석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고. 근데 요 사례에서는 증상이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났기 때문에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여러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동일한 병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 취지로 판단을 했고요. 요것도 냉동창고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잔여공사 해야 된다. 요거 고지하지 않은 건데 요것도 고지의무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요것도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암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알칸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거는 고지의무 위반한 거고요. 요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다 질문한 걸로 볼 수는 없는데 그 주운전자에 대한 내용 예전에 이제 요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예전에 주운전자 변경되면 변경 신청하겠다라는 확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확약을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질문 받은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서 기재사항 모두를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요런 사정들이 있을 때는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중에 일부를 또 질문 받은 걸로 볼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고요. 요 사례는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를 안 했는데 요거는 요런 사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검진을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에서 뭐 우측 갑상선 결절 뭐 낭종 뭐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6개월 후 추적 검사라는 소견을 받긴 했는데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갑상선 결절은 실제로는 한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양성 결절이어서 뭐 그런 사정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요 진단만 가지고 고지하지 않은 거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죠. 근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고요. 그리고는 지입차주가 이제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의 지입을 이제 렌터카 회사 명의로 넣어놓고 근데 실제로는 그냥 학생들 통학이나 좀 시켜준 거예요. 이럴 때는 유상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고지 의무 대상 그러니까 사고 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서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고요. 상해보험 계약 체결할 때 다수의 다른 보험 계약 체결 사실도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보험 가입 차량이 김영 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피보험 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생명보험 계약 체결할 때 이제 다른 보험 계약 존재 여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체결할 때 이제 청약서에 기재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고지 의무에 이제 청약서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물론 뭐 청약서에 모든 내용이 이제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요건 이제 질문사항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때도 보험 계약자가 이제 다른 보험 계약 존재 여부나 어떤 고지 의무 그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안 한 거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다른 보험 계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사정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례에서는 뭐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리고 설명 의무. 설명 의무를 만약에 어떤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 내용이 중요한 내용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 안 했다. 그럼 그건 약관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지를 안 해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요거는 우리 고지 의무는 사실 좀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상에 이제 사기 취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판례는 민법상 사기 취소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약관에도 사기 취소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민법상 사기에 의한 취소, 민법상 이제 사기 취소 규정 적용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기는 일정한 좀 그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 어떤 내가 이 보험금을 타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두 사이의 그런, 요건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위헌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